책상 없는 학교 들어보셨나요? 올해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은 곳인데요. 아이들과 노인들의 자유로운 꿈을 펼칠 수 있는 이곳에 정운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포천시 신북면에 2015년 세워진 책상 없는 학교가 올해 경기 미래형 돌봄교실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교육부 장관 유공 표창을 받았습니다. 정미정 대표가 운영하는 이 학교는 마을 노인들에겐 희망을, 아이들에겐 꿈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 아이들 돌봄에 참여해 줄수 있을까 하고 마을의 자원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는 어느 마을이나 어르신들이 계셨고, 그런 분들을 저희는 우리 돌봄교실 아이들이랑 연결한, 그러니까 연결자인 것 같아요. 이 작은 학교는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들에겐 양질의 돌봄이 필요하고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에겐 의미 있는 일상이 필요하다는 욕구 분석을 통해 아이와 중장년 노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마을 회관에 가서 팥죽 만들어서 먹었던 게 재밌었습니다. 우리 일자리에 여기 임하고 있는 우리 그 노인 어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마음으로 일에 임하고 웃는 얼굴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항상 만나고 있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물리적 환경과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책상 없는 학교에서의 다양한 체험 활동으로 아이들은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무미건조한 일상을 보내시던 어르신들은 일을 하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아이의 성장을 돕는다는 자부심이 더해져 신북면 마을은 활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